깨끗해도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셨다.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인테리어만을 추구하는 집주인의 깊은 뜻이 있다는데. 그래서 전원생활에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은 실내 공간은 적게 만들고 외부 공간이 커야 돼요. 이 실내를 그럴듯하게 져놓으면 자꾸 속에서만 있게 돼요. 그러면 서울에 생활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. 넓으면 떨어져서 잘 수도 있는데 방이 좁으니까 또 아 그렇구나. 싸우면 안 되잖아요. 붙어서 신혼 같으세요. 어머머 방이 작으면 더 좋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. 마당 어디에서든 하늘이 한눈에 담기니 눈이 호사스러워지고 이보다 좋을 순 없다. 마당을 끌어안은 듯한 구조의 특성 덕분에 한옥에 입성하면 느껴지는 특별한 기분이 있었으니 궁금하면 얼른 들어와 들어와. 이 공간에 싹 들어오면 뭔가 굉장히 아늑한 기분이 들어. 집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. 왜냐면 밖에 있는데도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아. 한옥의 매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여기도 꼭 보셔야 돼요. 이곳은 이름하야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응접실. 벽지는 오직 한지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습도 조절에 능통하다고 하네요. 우리가 손님들 오시면은 아니면 사람 많을 때 같이 이제 식사하는 공간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루는 거예요. 이건. 거기다 남편이 직접 만든 전등까지. 덕분에 응접실 분위기에 활용점정을 콕 찍었습니다. 부엌은 또 어떻고요? 깔끔함이 돋보이는 현대식 공간인데요. 이곳에 숨겨진 특별한 비밀이 있대요. 글쎄. 마우칸터였어요. 마우칸터. 아 여기가요? 여기 마우칸터였는데 원형 뼈대만 그대로 있고 이 속은 이제 다시 깔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저 밖을 한번 보세요. 저. 경치 보면서. 저 보시면은 저 이쪽 엄마도 다 보이고 이쪽 다 보인다. 뭐 이런 오픈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 액자, 액자. 곳곳에 설치한 창문 덕분에 채광은 물론이요 사시사철 풍경 감상까지 공짜. KBS.